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 어우, 햇빛, 아, 장난 아닌데? 태양이 나를 싹 감싸네. 오늘은 여러분, 2월 12일, 설날 당일이에요. 어, 벌써 왔어? 잠시만요. 소라쌤 벌써 오셨어요? 진짜, 여기, 재롱이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오, 샤라랄라랄라. 햇살 맞추지? 선샤인 지렸지? 여기다. 오. 저희 오늘 설날 당일인데, 우리 소라쌤도 워커홀릭 두 명은 지금 본 집에 안 내려갔어요. 아니, 왜 못 내려간지 얘기해봐. 좀 불쌍한 척 한번 하자. 혹시나 걸리면, 손님들도 못 만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 서울에 있는 서비스직을 하는 친구들은 아마 내려가기 진짜 힘들걸요? 그치? 혹시 제주도 한번 가족 보러 갔다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로제경 씨 아니세요? 아, 그냥 로제 파스타인데요? 로제 뜬다. 근데 너무 부었지. 선생님 오기 전에 저 준비 다 해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놨네요. 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빵빵 붓긴 했지만, 미니 겟레디 나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라쌤 화장도 제가 해줄 거고요. 오늘의 메인 제품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세럼이고, 이건 너무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다들 너무너무 익숙하시죠. 작년에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마켓도 했을 정도로 진짜 약간 이니스프리 기초랑 저랑 좀 잘 맞는단 말이죠. 아시죠? 제 트루케어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네. 제가 또 기초 하나에 빠지면 아주 주구장창 아주 질릴 때까지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빠진 기초는 이거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이거는 4세대예요, 4세대. 뭐 이 제품은 거의 뭐 이니스프리 효녀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거의 이니스프리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인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을 정도니까 거의 2010년? 막 이렇게 출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 이거 제가 작년에 썼었던 게 이거였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금 아마 이 영상으로 거의 최초 공개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기존에 제가 썼던 거 이거가 약간 좀 수분감 위주? 그냥 속 건조 잡는 그냥 수분감 위주로 약간 이렇게 살짝 묽은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요 4세대는 그린티 바이옴이라는 성분이 추가가 된 세럼이고요. 성분 얘기 지겨우시죠? 해야 되니까. 거칠거칠하고 약간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약간 수분으로 탑을 쌓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새로 출시가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미 이게 너무너무 잘 팔리는 제품이잖아요. 이 원래 그린티 세럼 자체가 천만 개씩 팔린 제품인데, 거기다가 성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리뉴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성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대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성분 추가해가지고 만들면서 이 리뉴얼 값,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홍보비 등등 계속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일일 텐데도 그걸 감수하고 넣었을 정도면은 아주 오질나게 좋은 성분인 거죠, 여러분. 이 그린티 바이옴이라는 게 뭐가 얼마나 좋냐면은, 보통 피부가 금방 좀 안 좋아진다, 막 금방 건조해진다 하시는 분들이, 이게 수분이 살짝만 그냥 겉에만 슬쩍 있는 게 아니라 수분이 피부 속에 그 탄탄하게 탑처럼 쌓여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부족해지거나 하면은 그게 좀 금방 또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수분을 그냥 탑처럼 막 쌓아주는 그런 세럼이어가지고, 이거는 딱 바르면은 진짜 거의 크림을 안 발라도 되겠다 싶은 수준으로 진짜 촉촉해져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겨처럼 약간 잠 잘 못 자거나 막 좀 계속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기에 너무너무 좋게 이 그린티 바이옴이라는 성분이 수분을 그냥 쏙쏙쏙쏙 깊숙이 넣어줘가지고 엄청 촉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영상 올라가는 날 26일 날 새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겟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향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또 제주도 사람이라 그런가 이니스프리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후딱 준비해보고 소라쌤도 화장 좀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근데 뭐 먹으러 가지 수지야? 뭐 먹지? 오늘 또 소라쌤이 맛있는 거 사주시기 때문에 이니스프리에서 요거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마이 컬러 팔레트. 제가 거의 매번 본집을 잘 못 내려가곤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직장에 다녔을 때도 이틀? 뭐 많이 쉬어야 3일 이렇게밖에 못 쉬어가지고 제주도를 계속 못 갔었는데 뭔가 이번에는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서운하네요. 그냥 서럽다, 서러워. 가려면 또 갈 수 있었는데 일이 또 많고 해야 될 게 많으면 저는 또 가서 쉴 수가 없는 타입이어가지고 제 팔자 그렇죠. 요 컬러 되게 예뻐요, 여러분, 요거. 햇살 가득 장미.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근데 배고프다. 마스카라를 올려. 펜트하우스 이거 올라갈 때쯤은 이미 시즌2 시작했겠죠? 좋대. 진짜 펜트하우스만 기다리면서 지금 요새 클럽하우스 하고 있거든요. 진짜. 원래 클럽하우스 진짜 처음에는 막 망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너무 재미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아주 그들만의 리그라면서 막 욕했는데 그게 맞는 방을 못 찾아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유튜브 고민 같은 거 들어주는 그런 방을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제 얼굴이 붓는 게 제가 어제 새벽 5시까지 짠 거 먹으면서 클럽하우스 들었고 엄청 얘기하고. 립은 이거. 아는 사람은 안다는 꿀템. 약간 이런 모브? 뮤트?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이제 손님 모셔올게요. 손님, 입장하세요, 손님. 예, 손님. 저희 손님 지금 속이 안 좋으셔가지고 배에서 소리 좀 나실 수 있으실게요. 소리. 네, 손님 모시겠습니다. 손님. 그 소리까지 잡아요? 네. 깜짝 놀랐어. 왜? 다른 사람 됐어요? 놀라셨구나. 놀라셨구나. 손 깨끗하게 씻고 올게요. 저 레드립 타려고 흰색 셔츠 입고 온 사람. 설마 그 제니 그 느낌 원하시는 건가요? 제니요? 저 약간 그런 느낌 원해요. 그런. 어떤 느낌이요? 그런 약간. 네. 약간. 벌써 피곤하다. 약간 외국에서 약간, 네. 나는 굉장히 바빠. 나는 굉장히 바쁜 여자. 네, 굉장히 바쁘고 약간 편집장 느낌. 편집장 느낌 내고 싶으시면은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요 그린티 시그셀. 피부를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소라쌤이 원래 피부 되게 좋았는데 피부가 요새 좀 잘 뒤집어진대요. 피부 컨디션이 오락가락 할 때는 그린티 쓰듯 사람 4세대로 가족들이 쓰기에도 좋다면 좀 봐줘. 아니 근데 진짜 좋으니까 광고 받는 거지. 제가 원래 여러분 앰플이나 세럼류를 광고를 진짜 안 받아요. 왜냐면 쓰는 게 너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또 이거를 받았을 정도면 애지간히 좋다는 거지. 이건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는 건가? 완전 촉촉. 완촉. 요런 느낌? 이렇게 촉촉하게 기초 케어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디 뭐 보그요? 이렇게 섀도우는 연하게. 눈썹이 그새 왜 이렇게 잘하셨나요? 저요? 네. 다듬었는데 그저께? 다듬으신 거 맞나요? 굉장히 깔쌈한데? 원래 로드샵 제품들은 금방금방 단종되잖아 솔직히. 근데 얘는 단종 안 되고 계속 가는 거면 오지게 잘 팔리는 거지 솔직히. 그러면 소라쌤 마스카라 열심히 하시는 동안 저 옷갈아 입고 올게요 여러분. 뭐 마스카라 겁나 좋네? 일단 내가 좋아하는 그 마스카라야. 나 눈 너무 이쁜데? 야 마스카라 진짜 잘했다. 맞지? 장난 아니다. 이게 또 너무 풀립으로 바르면 난 싫더라고 아무리 레드립이어도. 좋네. 미쳤네. 너무 예뻐요. 아휴 일하러 가야겠다. 뭐 의자 좀 끌지 마세요. 진짜 열받으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할 거였어. 여러분, 저희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갈 겁니다. 지금 제주도 못 가서 서러운 두 명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갈치 먹기로 했습니다. 고향의 맛을 먹기로. 통생 은갈치 구이 정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제주 하다 뭔가 콜라가 어머 요만한 거 귀엽다. 손 죄송한데 아침 먹어. 아, 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다. 보쌈 이렇게 먼저 사. 아, 야, 굴 무서워. 아, 먹어볼게 그래도. 이것도 생이네. 아, 뭐야. 걸림 또 걸려. 지금 제 거 박살내고 이거 소주가 줬어요. 미역국 하도 잘 먹어서. 이렇게 길어? 갈치가? 대박. 이게 무슨 조림이야, 조림? 찜? 맛있네. 제주도 안 내려가도 되겠다. 모든 선배가 제자든 친구든 언니 오빠든 진짜 정냄이 떨어지는데 1순위가 고마운 거 모를 때 끝이지 그거는. 대박이다. 진짜 한 번 아니면 아예 그냥 대박이다. 코나스. 아, 이렇게 뒤에다 찾을 거. 야, 널 왜 준비했다. 야, 진짜 예쁘다. 대박. 이렇게 우린 고소선이 되었다. 지금 운전 열심히 해서 소지 데려다 주고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 들어와가지고 촬영을 한탕 또 조졌거든요. 촬영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화장대가 아주 난장판이 된답니다. 저는 얼른 씻고 와야겠어요. 씻고 와서 약간 마음을 좀 경건하게 다지면서 클럽하우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기초 케어하고 저는 지금 클럽하우스. 아, 내가 왜 이런 거에 빠진 거야? 아, 솔직히 빠진 건 진짜 아니고요. 사실 오늘 보고 있는 방들은 좀 재미가 없는데 어제 했던 방이 진짜 인상 깊고 오늘은 무슨 제가 되게 자주 보는 유튜버 분들이 방장으로 있는 거 이거는 되게 유익할 것 같아서 틀어놨다가 지금 잠깐 껐거든요. 부의 추월차선 이거 오늘은 이거 낮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4세대로 오늘 기초 케어 마무리 해줄게요. 근데 이게 진짜 수분으로 완전 층층이 쌓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겹겹이 수분층을 주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오늘 좀 하루 종일 보여드렸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정말 계속 이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자극 가는 느낌 없이 엄청 촉촉하게 이렇게 딱 수분감이 채워지는 느낌? 약간 그냥 단순히 수분감만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수분 지속력 자체가 좋아가지고 아까 소라쌤 메이크업 해줬을 때도 보면은 분명 매트한 파운데이션 발랐는데도 약간 수분광이 뚫고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엄청 수분 지속력이 되게 좋고 찐득찐득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탱글탱글해지는 그런 완전 수분으로 가득 차는 그런 느낌이라서 요번에 지금 영상 올라가는 26일부터 설렁칭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진짜 푹 빠졌어요. 한동안 또 이것만 주구장창 쓰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본집에 못 내려간 자취생 프리랜서의 하루 브이로그는 끝났고요. 저는 클럽하우스 좀 듣다가 편집도 좀 하다가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녕.